뉴욕 오픈 태권도 대회 어워드 만찬 행사가 지난 9일 퀸즈 베이사이드 더 글라스턴 매너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300여 명이 참석해 피부색을 초월하고 태권도 정신을 어우러지는 송년의 밤을 보냈습니다. He's the first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Korean Team Head Coach. 이번 행사는 미국 태권도 지도자 연맹 박연환 회장이 주관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박 회장은 해마다 12월에 여는 어워드 만찬 행사는 매년 10월 개최하는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도장의 사범, 선수, 가족 등을 초청해 벌이는 태권도인의 축제 마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뉴욕 오픈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 뉴욕 오픈에 참여하는 도장을 초청을 해서 해마다 어워드 뱅큇을 하는데요. 한 300명씩 해마다 오고 또 학부형 학생들이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이 할라데이 어워드 뱅큇을 즐기고. 박 회장은 이날 태권도 유단자인 유진 매튜 뉴욕시 의원과 함께 태권도 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 사범 크레이그 맥도날드 씨에게 골든 어워드를 수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권도 원로인 이형노 사범 등과 함께 12명의 태권도 대회 봉사자들에게 대통령 봉사상을 전달하고 태권도 꿈나무들에게 2,500달러씩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오픈 행사에서는 국가 무형문화재 15호인 김미자 씨가 출연해 신명나는 북춤의 묘기를 선보여 행사 분위기를 돋구며 박수 갈채를 받게 됐습니다.